미스터 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료로 풀려갖고 500만원을 줘요. 500만원 화폐를 주니까 500만원 주니까 돈 주고 해보세요. 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엔틀리스는 뭐야? 참고로 챌린지는 해보니까 존나 어렵더라고. 진짜 존나 말이 안 되게 어려워. 조금은 내가 해봤는데 자 갑니다. 캐리어 모드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길진 않아요. 이게 원래 얼마짜린 게임이냐면 7,000원인가? 그 정도 하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기회. 어이 씨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무료로 하세요. 그럼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자면 이거 왜 무료로 풀렸는지는 알 것 같아. 조작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레이싱 게임치고는 속이 전혀 시원한 편은 아니니까 속 시원한 레이싱 게임을 찾고 싶으시면 다른 게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정도 주거든요. 차를 미리 사서 하시는 거 추천해요. 차 사서 하세요.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고 돈 받고 차 사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기본차 존나 안 좋거든. 예, 초반에 기본차 했다가 아 씨발 빡쳐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속이 되게 시원하네. 뻥이 아니고. 챌린지는 참고로 부딪히면 그냥 뒤집니다. 아재들은 존나 좋아할 수 있는 게 이거 대충 해보면은 뭐냐면 현질한 기분 나요. 되게 처음부터 저렇게 현질할 수 있는 게임이 몇이나 있겠소. 되게 좋아할 만해요.
진짜 찐 아재들이 현실할 때 느끼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 게임에서만큼은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긴 하지만. 올클리어 갑니다. 여기서는 경험치를 주진 않아요. 지금 계속 해보니까 경험치를 주진 않고 돈을 많이 줍니다. 예. 돈부터 벌고 싶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커리어 모드. 커리어 모드는 돈을 줍니다. 경험치를 주진 않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이 게임 치트 모드 하면 엿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치트 모드가 존나리 안 좋아요. 그냥 대충 간만으로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미리 차선에 걸쳐놓고 레이싱하기. 이지 선다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게임들은 약간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이지 선다. 이지 선다 존나 잘하죠?
유영이 씨발. 아니 내내 나란히는 솔직히 오지게선 넘지 이걸 어떻게 추월하냐고 이씨발. 하면서도 레이싱이 딱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유일한 장점이거든. 좋은 차를 미리 사놓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야. 생각을 해봐. 그런 거 지원 안 해주는 레이싱 게임 얼마나 많은데. 이제 슬슬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은 따라잡힐 것 같아. 존나 웃긴 거 하나 알려줘. 한번 부딪히면은 200m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피니시 때쯤에 이 딱 부딪히면 피니시야. 개꿀팁이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저기 3000발 찍힐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시발. 3000발 찍힐 때 딱 부딪히면은 피니시야. 이건 못 보여줘. 내가 잠깐 눈 감고 있어서 기대는 못 봤어. 개새끼가 너의 씨발 뒤진다.
바로 3.2m 가버리죠. 3.2km 가버리죠. 아, 좀 아쉽다. 거의 피니시였는데. 바로 피니시까진 아니네. 이게 3.8이라고 해도 조금 될 만한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건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좋다. 매너가 없네. 야, 이 개새끼야. 아, 주정차 매너 안 배웠냐, 이 개새끼야. 진짜 박아버리기 전에, 씨발, 어? 어디서 외제차 형님이 더 나대고 있는데요? 외제차 형님 계신데 나대고 지랄이세요? 에? 아, 저 시바새끼 존나 거슬리네. 일동 어디 갔어, 이 개새끼. 차가 4대야, 씨. 어떻게 따라잡기도 힘드네. 아, 단합력 어찌게 좋아, 씨발. 안 되니까 다구리로 놓아야만 이기니까, 어? 같으면 레이싱 게임에서 브레이크 밟고 싶겠어? 아닐 거 아니겠냐고. 그렇잖아.
뭐 현실에서도 외제차 들고 그냥 악셀레이터 밟는 새끼들도 있긴 합니다. 예, 당연히 과속자치 떼이겠죠. 그렇게 하면 현실에서도 그 지랄하면 과속자치 떼야지. 현실에선 그 지랄하면 뒤져요, 실제로는. 아니면 벌금 딱지가 오지게 떼이든가. 물론 카메라가 못 잡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적긴 해. 그리고 그만큼 안 올라가지, 보통 차들은. 왜냐하면은 그 차가 뭐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속도락인가 뭔가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 예전에 드클 할 때 밤이 존나 리얼한 밤이어갖고 씨발 운전하기 존나 빡쳤거든. 사실 뭐 씨발 뭐야 이건 또. 딱 지금 그 기분이야. 존나 빡쳐 뭔가. 뭐 이렇게 운전대 잡기가 힘드냐. 씨발 라이트 켜고 해야지 원 이거 씨. 응? 이건 또 뭐야? 점검은 뭐지? 아니 뭔데 이거? 난 틸트를 한 적이 없는데 씨발. 아 버그 뭐냐고. 아니 씨발 버그는 선 넘지. 아니 6천원짜리 게임, 아 유로 게임이 버그, 이런 버그 있으면 선 넘지 진짜 이씨. 무료게임도 아니고 유료게임이 이런 거 있으면 씨... 왜 돈 주고 이런 게임을 하겠어? 호구냐? 호구야? 우리가 호구냐고? 유료게임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무료게임 아닙니다. 예. 무섭네 이거. 은근히 무섭네. 아니 참고로 실제로 밤운전도 이렇지 않을걸? 이런 느낌 아닐게요 밤운전도. 씨발 무슨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놔.
아오 씨발 무슨 귀신인 줄 알겠네. 어? 아니 적당히 하자 적당히. 어? 아니 무슨 밤길 운전이 계속 나오냐고. 이러다가 뭐 빗길 운전 이런 거 나오면은 씨발 아주 그냥 족같이 그려놓겠다. 씨발 뭐지? 한 번씩 족같이 막히는 거 있긴 해. 원래 레이싱 게임도. 아씨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선 넘었어. 방금 거는. 응, 요리킹, 조리킹. 어쩔 TV, 저쩔 TV. 아, 씨발. 와 진짜 질 뻔했다 방금은. 빛이 너무 족같이 산란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이거 진짜. 근데 생각보다 최고 속도가 400 몇인데 그 400 몇을 올라갈 일은 없어. 속도락이 그만큼 무서운 거긴 한가 봐. 자, 이제부터는 좀 신중히 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봐요. 따라잡기도 하네? 근데 그렇게 멀리 있던 게 아니, 씨발로마! 아, 이거 레이싱 게임이 차량 배치가 존나 중요한 게임은 씨발 처음이야. 많이 당황스럽네 이 개새끼야.
씨발 대가리를 박을 거면 확실히 박던가. 지만 치고 나가고 있어 이씨. 아 개가네 진짜 이씨. 아 7,000원짜리 족버그 게임 수준 아주 그냥 어? 아, 물론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씨발 항의했을 것 같아 이건. 씨발 뭔데 이거. 왜 존나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거. 아 게임 수준이 좀 그렇다. 나도 3D 게임 존나 좋아하는 3D 성애자인데 얘 2D 성애자가 아니거든 의외로. 아이 씨발 뭐야. 아 선 넘네 이거는. 아 씨발 아니 세대가 동시에 나오는 건 뭔데. 저걸 씨발 나보고 어떡하라고. 야 개새끼야 진짜 이씨. 와 저걸 막자를 해? 아 씨발 막자 선 넘네. 씨발 이게 카트라이더야? 어? 카트도 저 지랄로 막자는 안 돼, 씨발아. 아, 씨발, 뭔. 아, 뭔, 운전이 개 거지 같아, 이거. 아, 이거 레이싱 게임 맞냐, 솔직히? 이 정도면 장르가 의심스러운 수준인데? 아오 씨발 이게 어떻게 레이싱 게임이야 씨발 진짜. 어, 조작감이 너무 구리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 씨발 씨발 조작감 아주 그냥. 그냥 500만 캐시 줬으니까 그걸로 뒤칠 수 있는 수준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캐시마저 안 줬다? 게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미안한데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고 교통통제하는 그 교통경찰 느낌이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지금 일하러 온 거지 게임하러 온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나 지금 교통경찰 된 기분이거든 존나? 씨발 난 불법 레이싱이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나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모범 시민이야. 레이싱 게임인데 모범 시민이면 얼마나 기분이 역같은 건지 알아요? 이게? 지금 이 게임이 딱 그런 기분이야. 정체성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아, 디스커스팅 아주 그냥. 어? 어, 진짜 왜이다 저절로 나온다 이건 진짜. So disgusting 아주 그냥. 어? 아, 나 지금 교통정리하러 나왔냐고, 이 개시, 개같은 게임, 진짜. 아. 아, 이런 게임 틸트로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니, 틸트는 진짜 조작감이 거지 같아서 웬만하면 틸트는 안 하거든? 아, 뭐야, 이거. 아, 그나마 초반이니까 박아도 상관없지. 이거 중후반이었어 봐. 중후반이면 뒷박쳐 저게. 야, 전조등 안 키냐 이 개새끼야. 라이트 안 켜? 라이트 빡빡하게 안 켜주냐 이 개같은 게임 진짜. 아, 저 정도 키는 게 맞긴 해요, 원래는. 근데 게임이 너무 족같으니까 뭔가 좀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아, 이 족버그 게임은 진짜 이씨. 드라이브 클럽은 적어도 이런 족버그가 있진 않다고, 씨발. 드라이브 클럽은 조작감이 거지 같아서 그렇지. 버그가 있진 않어. 걔네도 똑같이 밤 코스 있는데, 코스를 이렇게 더럽게 짜놓진 않는다고, 걔네는. 진짜 근데 더러워도 너무 더럽네. 솔직히 좀 많이 역해. 아, 그나마 원데이 클래스가 가능할 정도의 느낌이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투데이, 쓰리데이 붙잡고 할 만한 게임은 아니야. 예, 돈 주고 구매하면 호구되는 게임? 약간 진짜 그런 게임이야, 이거 해보니까. 돈 주고 구매하잖아? 이만큼 빡치는 게임이 없을 것 같아. 예, 사람들이 리뷰 잘 보고 사세요, 리뷰 잘 보고 사세요 이러잖아. 딱 이 게임이 그 게임이야, 진짜. 씨발, 뭐 레이싱 게임인데 속이 안 시원하고 그냥 욕밖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욕 박아도 괜찮다고? 아, 그런 게임들도 있어.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야. 미안한데 그냥 욕만 받고 싶어져. 이 게임은 좀 그래. 진짜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아, 진짜 쏘 더티야 아주 그냥. 어?
아니 전조등 안 켜주냐 씨발. 아 홍위등 안 켜주냐고. 후라시 후라시. 할인가 안 하고 정가로 샀으면 진짜 진짜 이 게임을 안 샀을 것 같아. 돈 주고는 안 산다 진짜. 1등 어딨어? 그래도 1등 씨발 병신 만들어 놨으니까 좀 그래도 덜 하겠지? 아 씨발 국민등 좀 똑바로 켜달라고. 이 없다 있으니까 그냥 족같네. 니가 없다 있으니까 너무 족같아. 지금 얼마나 남았냐면 저 전미 5개, 6개, 7개, 8개, 9개. 얘인가 50탄까지 있는 거네. 나도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응? 니들끼리 막자 청하는데 나도 어드밴테이지 있어야지. 저건 저거 왜 이렇게 빠르냐? 씨발. 원래 이런 레이스를 할 때는 실제로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 진짜로 나 새끼가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마약왕 같은 기분? 나 새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었죠.
나도 레이싱 게임하는 가다가 있긴 한 사람인데 아 이건 너무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진짜 터널 것 같네. 저 터널은 진짜 씨. 터널 그래픽이 너무 좀 토 나온다. 3D 멀미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좀 알 것 같아. 에? 녹화 중인데요? 벌써 47%야. Great job. 벌써 레이싱 끝났는데? 지금 존나 빡치네. 빡치는 건 둘째치고 존나 안 보여. 터널은 거지같이 늘어놓고 보이지는 않고. 아. 아이씨. 아 이게 언제적 게임이야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아스팔트 할아버지적인데 완전 그냥 아스팔트 1, 2 시절?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거든요 게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아, 존나 죽었네. 저 와일드 레빗이 못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레이싱 게임이 어려운 것까진 좋은데 사실 어려운 거는 그게 딱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원함 레이싱 게임 특유의 시원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원함이 없어 이 게임은. 나 지금 법규 잘 지켜야 되냐고. 법규 아주 그냥. 나 지금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 같아. 아, 게임이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졌다, 약간. 아니, 시야구나. 내가 웬만하면은 이런 식의 시야를 안 켜놓거든요? 차가 너무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
원래 레이싱 게임에서 이렇게 레이싱하면 존나 불리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불리해 심지어. 내가 지금 실제 레이싱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레이싱을. 아, 요탄 존나 어렵네. 원래 레이싱 게임은 이렇게 해놓으면 존나 달리기 힘들어요. 아니 뭐야. 아 시점이 너무 안 좋아 심지어. 아니 이거 무슨 지금 2D 게임 보는 줄 알았네 진짜. 화려한 코너링 이런 거 보여주란 말이야. 씨발 직선 게임인 것까지 상관없는데. 내가 씨발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레이싱을 해야겠냐고. 이럴 거면은 씨발 주차의 달인 이런 걸 하지. 어? 아 게임이 좀 화딱지 날라 그래. 난 지금 이거 주차의 달인 하는 게 아닌데. 어? 1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주차의 달인도 이 지경은 아니겠다. 어? 아 개인 참고로 퍼즐 게임이에요. 예? 아, 씨발! 잠깐만. 커스텀 좀 하고 해야겠다. 뭐야. 야, 세 개밖에 없었어? 버그 너무 심하네. 어?
씨발. 벌써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50탄은 얼마나 족같은 탄이라는 거지 도대체? 아, 버그겜 진짜 이씨. 아, 씨발 버그 공정은 좀 해놓고 출시해라 진짜. 어? 적당해야지. 어? 아니 뭔데 이거는 씨발. 아 존나 어처구니 없네 진짜 이거는. 아니 나보고 지금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게임하란 소리야? 어? 아 레이싱 게임을 하러 왔으면 레이싱 게임답게 만들어. 아 이거 나중에 최고 스피드 좀 봐야겠다. 근데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생각보다 또 1, 2등이 너무 빠른데 이거 보기보다. 깠네 진짜. 아무리 좋게 생각할라 그래도 이건 너무 역같아. 딱지밖에 안나. 레이싱 게임인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 아스팔트 1,2 시절에도 안 그랬어 이씨. 아니 아스팔트 1,2도 이러진 않았다고. 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드래그 레이싱 아니야? 진짜? 아 존나 답답해. 뭔 레이싱 게임이 속이 뻥 뚫리질 않고 답답한 건데. 뭐 교통법규 오지게 지켜야 되고 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꼴밖에 응? 아 내가 지금 교통법규 지키러 왔냐고. 어? 내가 지금 무슨 뭐 행구관님 어? 대대장님 지키러 왔어요? 안전운전하게? 어? 아 안전운전도 적당히 하라 그래야지.
아이 씨발 1호차 운전병도 이렇게는 운전 안 하겠다. 1호차 운전병은 그래도 씨발 다 뚫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맨 앞에서. 아 무슨 지금 부식차 운전하냐고. 어? 아 진짜 지금 부식차예요? 아, 씨발! 아, 버그, 진짜, 이씨. 아, 버그, 진짜 너무 못 갔네? 나 얘 이거 돈 주고 샀으면은 씨발 환불 받고 싶을 게임이다.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하네. 게임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아 약간. 응? 게임이 게임이 아니라 씨발 뭐 이건 응? 지금 게임이 아니잖아 이 정도면. 어? 아 현실 운전하는 것 같아. 너무 화나. 아 현실 운전은 재미가 없는데 이거 현실 운전이랑 너무 비슷하거든 느낌이. 재미없는 느낌 약간. 그 특유의 재미없는 느낌 있잖아. 운전할 때 그 재미없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거. 씨발 어떻게 레이싱 게임에 재미없는 부분만 쏙쏙 골라왔지? 아이 씨발 가챠 게임도 어느 정도여야지 진짜. 어? 아 씨발 저 라이트 너무 작아. 그리고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라이트도. 라이트 좀 빡빡하게 틀어줘. 아이 도로 라이트 말고 씨발. 도로라이트를 빵빵하게 틀어달라는 게 아니고 씨발 후미등은 좀 빵빵하게 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이게 뭐야. 아 씨발 아,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날려달라고. 마치 씨발 게임 아주 그냥. 어? 아 뭐야 이거. 이건 초반이니까 좀 할게요. 초반 아니었으면 안 했어. 아니 왜 못 따라가?
아, 씨발. 아, 화딱지나. 아니, 현실 운전보다 더 재미없어. 현실 운전도 이거보단 재밌겠다, 이. 마치 축구를 현실로 구현하면 존나 재미없는 그때의 그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 지금. 축구 훈련할 때 존나 재미없을 거 아니야. 농구도 훈련할 때 얼마나 재미없어, 기초 훈련할 때, 어? 딱 지금 그거야. 기초훈련 얼마나 재미없냐고. 딱 지금 그거라고. 아?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이건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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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씨발! 너무하잖아, 이거! 아이, 씨발, 라이트도 족같이 해놓고는, 족같이 그려놓고는, 어떻게 나보고 알라는 건데, 이걸. 야, 이거, 씨발, 진짜 시각장애인 갖다 놨으면, 어? 미드 더 족같이 나왔어. 시각장애인들 보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건, 씨, 기분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라는 거냐? 응? 아, 쟤 시각장애인들이 이 게임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빡치겠어. 현실에서도 운전하기 족같은데, 어? 아, 참고로 시각장애인 운전을 하려면은, 뭐, 3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급부터는 안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씨발. 왜냐하면은, 애초에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하려면은 존나 힘들어요. 근데, 씨발, 이거는 시각장애인, 진짜 시각장애인 아니어도 운전하기 드럽게 족같이 만들어놨어. 왜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존나 재미없어서. 현실 운전보다 더 재미없어, 이건. 현실 운전은 적어도 바깥거리 보는 맛도 있고 코너도 돌고 유턴도 하고 이러거든?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씨발 존나 차만 봐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어? 아, 못 따라가자. 아, 8차 하이웨이라도 만들어 놓으라고! 8차선 도로! 아, 씨발, 맨날 4차선 도로만 보고 가야 돼, 어? 아, 씨발, 4차선 너무 좁잖아! 아, 진짜, 교통법규도 이 지랄로 지키지는 않아! 나 지금 씨발 어? 교통법규 지키면서 운전하러 왔냐고. 아, 이러면 화딱지 나지. 씨발 이건 또 뭔데. 아, 장애물 족같네 진짜 이씨. 아, 밤길 쳐 만드는 것까진 좋고 다 좋은데, 아,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씨발. 아니, 좀 보이게라도 만들어 놓든가. 아, 밤길 쳐 만들고 다 좋아. 다 상관없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는데, 씨발, 어? 적당히 해야지. 무슨 차가 가차성이 있어. 어떤 차가 나타나는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 정도면은 아 씨발 씨발 레이싱 게임 하는데 차 속도 줄이고 싶은 새끼 있어? 니들 같으면 줄이겠냐? 아 씨발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 같은 게임 진짜 이씨. 아 씨발! 저건 왜 저기서 처음 나타나는 거야? 아 운이 좋게도 씨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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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니시! 아. 피니시! 300인데 280인데 이렇게 된다고? 야, 구라까지 말라 그래, 씨발. 아, 278십이 어떻게 이러냐고. 아, 눈길 운전이네, 이거는. 눈길운전 모자라서 눈길운전 만든 것까지 좋다 이거야. 별로 리얼하지도 않구만. 그냥 미끄러지는 것만 오지게 리얼하게 미끄러지는 거. 응? 아니 리얼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족같지는 않아야지 레이싱할 때. 족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놈의 족같음. 어? 특유의 족같음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게임이. 어? 어느 누가 레이싱을 하는데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고 싶겠냐? 어? 어느 새끼가 어느 새끼가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법규 안 날리고 운전하기를 바라냐고. 자. 뭐야? 갑자기 왜 뜬금없이 부딪히고 있어? 야, 눈, 아무리 눈길이라지만 이렇게 기울어지긴 하는 거냐? 어? 야, 씨발, 선 넘네, 진짜. 어? 리얼함은 아니더라도, 씨발, 눈길이, 눈길이, 눈길, 빙판길이 아니라, 어? 이거는 그냥, 씨발, 차라리 그냥 효과라고 그래, 씨발, 어? 그림만 눈이지, 씨발, 이게 눈길이야?
그림만 빙판이지, 이게 빙판이냐고, 이 씨발. 진짜 족같네. 아, 표현 참 족같이도 해놨다, 그냥. 아우, 적응하기 드럽게 어려워, 진짜, 이거. 이게.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그냥 훅 가겠는걸? 아우, 나중판은 막 갑자기 눈길, 밤길 다 섞인 거 아니야? 씨발, 점점 어두워지는데? 안 그래도 밤길만 봐, 눈, 밤길만 봐도 족같아 죽겠는데, 이건, 씨발. 얼마나 족같아야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 어? 게임사 이 개새끼야, 어? 아이, 적당히 너무 해야지. 이 적당히 족같아야 소비자도 즐길 거 아니야. 게임 무쳐 만든 걸 난이도로 때우려는 족같은 새끼들이 꼭 있어요. 뭐 새끼로 같은 새끼들 아주 그냥. 지들이 모처 만든 걸 난이도로 때우려고 그래. 응? 이 게임의 장점 하나 말해줄게요. 운전하는 사람의 기분을 아주 단기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단기적으로 습득 가능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면, 이 게임 한번 좀 해보세요. 아주 족같을 겁니다. 예. 예전에 할머니가 빙판길 싫어한다 막 이런 말 가끔 방송에서 듣는 때 있잖아요. 그 기분보다 더 족같은 기분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따라잡겠지? 왜 안 보이지? 씨발, 내가 눈이 좋진 않아서 멀티는 안 돼! 아, 씨발!
뭐지? 이거 없네. 개새끼야. 아, 씨발, 아직 3.3km 밖에 안 됐어? 아니, 씨발! 진짜, 어? 적당히 해라, 어? 내가 왜 레이싱 게임하면서 법규를 지키고 응?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씨발! 아니 차 세대는 선 넘지. 저걸 어떻게 해? 시발 뭐 점프 뛸까? 응? 스키 점프라도 뛰어주리? 시발 내가 지금 뭐 국가대표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응? 아, 이 게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운전에, 실제 운전에 대한 간접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족같은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욕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리얼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리얼한 운전이에요. 씨발 저걸 빠져나가? 개새끼가? 지만? 야이 개씨바새끼야. 뒤져이 개새끼야. 너가 1등 할 것만 같지? 뒤져이 새끼야. 그건 내가 냈구연. 뭐 이런 건가, 지금? 바로 뒤에 차 하나 쫓아오는 것 같은데. 모스트 원티드는 씨발, 잘 만들기라도 했어. 와, 벌써 21% 남았다고? 보스 웨이브가 몇 탄 더 있다는 건가?
아, 개꿀팀 하나 알려주자면, 저기 구토도 가잖아요? 효과 존나 줄어들어서, 예. 좀 충돌 면역은 됩니다. 예. 무슨, 아, 씨발. 무슨 말인지 다시 알려드릴까요? 한 4.8kg 때 알려줄게. 아, 씨발! 자.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일단. 씨발. 이렇게 지금 방금 좀 부딪혔죠? 이렇게 해서 속도를 좀 튕겨쳐서 줄이는 겁니다. 예, 줄인 다음에 다시 가속을 하는 거야. 보스 웨이브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보스만 보스 상황인 거지. 저 지금 오른쪽 안 누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지가 왼쪽으로 가고 지가 오른쪽으로 가. 씨발 기울기 있냐고. 어? 슬로프라도 있니? 슬로프라도 있어? 씨발 여기가 스키 점프대야? 어? 스키 점프대가 딱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 와, 씨. 배터리 엄청 가네, 생각보다. 40분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된다고? 야! 야, 이거 80%에서 시작했어! 아, 씨발 천불 나겠네 게임이 아주 그냥. 옛날 핸드폰이었으면 이거 게임 실행도 못했겠네 이 정도면. 한 10분이 10분이면 그냥 게임 다 훅 날아가요. 예? 막 갤럭시 S3 막 이런 거면은. 그냥 10분이면 그냥 배터리 다 달았어. 배터리 다 달았다고 10분이면.
그 정도로 배터리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게임이. 어이, 씨발, 게임한 지 몇 분, 40분밖에 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난다고? 배터리 효율 존 망 수준인데요, 이거? 망도, 씨발, 너무 망 수준이라, 어? 말할 가치가 없대요? 예?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운전자들 기분이 이해가 너무 좆되게 되는걸요? 커리어 모드가 이거 무한반복이다? 별개수로 무한반복이다? 그럼 안 해요. 나 씨발 안 할 거야, 그럼. 아까 보니까 별개수도 얼핏 있는 거 같던데. 그럼 나 안 해. 진짜 안 할 거야, 그러면. 속 같아서 못 할 거 같아. 아까 얼핏 봤을 때 별개수가 있던 걸 봤거든?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면은 나쁜 거 아니야. 오, 씨발, 스킬 아주 그냥, 어? 야무지게 썼죠, 지금. 지금 딱 족같을 수 있는 상황에 왼쪽으로 피해가고 속도 좀 줄여서 다 피해버렸죠. 씨발려나! 깼다고! 씨발! 오, 깼다고! 어. 커리어 모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00 써있죠? 리플레이 리워드 2000. 그러면 더 이상 의미는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네, 의미가 없다는 소리고. 실수가 뭐냐, 체이스가 뭐냐면 이제 Let's race. 어떤 모드인지만 보여드릴게요.
You lost.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타겟 하나. 잠깐만. Better luck next time. 아, 이거는 이런 모드는 좀 안 좋은 차 갖고 해야 돼. Greatness awaits. 야, 핸들링만 존나 좋은 차 있잖아. 그런 차 갖고 해야 돼요. 스피드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오케이. 체이스 모드는 이렇게 한다 정도만 보여주고 다른 모드 하도록 할게요. 타임 트라이얼은 뻔하죠. 예, 네, 뻔해요. 엔들리스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예요. 한번 보여드리... 시발?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구나. 엔들리스 모드. 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 엔들리스라며. 그냥 끝까지 달리기만 하는 엔들리스 모드였던 거야? 이게 약간 챌린지 모드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스코어가 있잖아. 스코어, 챌린지가 있으면은 스코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챌린지 모드 좀 하고 갈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솔직히 멀티까지는 굳이 하고 싶지 않고 챌린지만 마지막으로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이 챌린지 모드 뭐냐면은 약간 정거리 운전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차를 지금 내가 존나 멈췄잖아. 차 속도를 존나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남는 시간을 높이는 게 더 좋아. 오히려 이렇게. 아 씨발. 대충 봤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봤는데 잘 봐야 돼. 잘못 보면 지금 방금 같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멈추고 하면은 그냥 좋대요. 그러니까 멈추면서 해야 돼. 자, 멈추면서 하는데 스코어를 높이려면 아슬아슬하게 차도 땡겨와야 돼. 그게 더 족같아. 근데 자 일단 한번 멈춰줍시다. 이렇게 멈춰주면서 마치 나는 지금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거를 시위하는 것 마냥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 챌린지를 절대 깰 수 없어. 해보면 아는데 이 챌린지를 깨려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차가 한 번에 브로큰 때 떠버리니까 답이 없어. 이런 거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안 돼. 그래서 조금 좋은 차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멈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시겠죠? 대충 아시겠죠? 이번 챌린지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초 내에 들어가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패해요. 오케이? 100초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딪히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 있는 거 봤다 싶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브레이크 밟으세요. 씨발 이런 건 브레이크 그냥 밟아야 돼. 답 없어 이런 건. 이런 게 보이면 브레이크 그냥 밟아야 됩니다. 개새끼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너무 운이 없는 경우였어요. 존나 레이싱 게임이 레이싱 게임 같지가 않고 주차의 달인이나 뭐 이제 좀 뭔가 씨발
와, 차가 저렇게 나는 건 좀 그렇다. 그래도 100초 내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보세요. 반 왔어요 지금. 뭐가 어찌 되었든. 시발. 오씨, 방금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 다음은 뭐냐면 오버테이크 비클린 타임. 이런 식으로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번 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오버테이크가 이거거든요, 지금. 기름차 하나. 씨발. 이게 오버테이크가 존나 아슬아슬하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어려워요. 씨발.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씨발! 저건 뭔데! 네, 72초. 1분 12초 내에 저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오버테이크를 하려면은 여러분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데 그 스피드를 높이는 게 존나 짜증나요.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페널티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줄이면서도 오버테이크를 할 수 있다라는 테크닉이 뭔지를 알아야 돼. 와, 씨발!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씨발. 방금은 살짝 무서웠어요. 어이씨. 통과다. 이번 미션은 뭐냐? 그냥 피니시하면 되는 거네요. 이번 미션은 쉬워요. 차가 좋은 차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피니쉬는 어렵지 않습니다. 씨발, 이런 건 어려워요. 예, 이런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지 피니쉬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야이 개이! 개새끼야! 구급차 이 개새끼야! 갑자기 끼어들기 하면 어쩌라는 거야! 구급차 이 개새끼야!
아, 이거 막판하고 그냥 끝낼게요. 재미가 없습니다. 레이싱 게임이 교통법도 지키는 게임으로 변질됐으면 재미없는 게 맞지. 어, 씨발. 여러분, 헬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4대인 게 눈에 보이면 그냥 브레이크 망설임 없이 밟아주셔야 돼요. 와, 씨발. 안 밟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씨발, 혈압 오를 것 같아. 게임하다가.